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달 28일에 있었던 YTN 6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뉴스 출발과 YTN 뉴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세계 경제 6위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것인지를 묻는 브렉시트 투표가 진행됨에 따라 그야말로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 브렉시트가 통과됨에 따라 영국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등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고 또 이 여파가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몇 년을 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YTN에서는 브렉시트 투표 전후를 해서 국내외 관련 동향과 향후 예상 그리고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충분하고도 적절한 보도를 잘 했었다고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브렉시트 결과에 대해 세계 정치와 도박사들까지도 마지막에 영국의 이류 잔류에 무게를 둠으로써 사실 충격이 더 컸는데 지금 생각하면 콕스 의원의 피살로 투표 직전에 브렉시트 반대가 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이민자 증가에 따른 그 영국 그 서민들의 불만과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브렉시트 지지 성향에 따라서 사실 이 브렉시트가 통과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YTN이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언급을 했더라면 시청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을 내놓을 수 있는 분석 보도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YTN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브렉시트 보도와 관련해서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 EU 정상들의 연설 영상 보도 중에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연설을 번역하여 자막으로 이제 내보냈는데 영국은 지리, 정치, 경제의 시작국으로 브렉시트는 심각한 후폭풍을 안길 겁니다 라고 내보냈는데 문맥이 맞지 않고 EU 이탈, 즉 떠난다는 의미의 이 불어 디파르라는 단어를 혹시 잘못 번역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6자 회담 담당자들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보도에서 박석원 앵커가 북한 외무성 담당자가 6자 회담은 죽었다며 회담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보도하는 동안 자막은 한미일 북미사일 발사 규탄으로 나왔습니다. 큰 맥락은 그 주제에 맞지만 북한 외무성 담당자 발언과 맞지 않았습니다. 다음 김해공항 확장 결정 보도입니다. 박석원 앵커께서 청와대는 김해공항 확장은 사실상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며 공학 공약 파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을 밝힌 것이 아니라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장 보도에 이어서 앵커께서 정부도 김해공항 확장 결정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나 공약 파기가 아니라고 밝혔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되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보도에 이어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얘기할 때 정부도라고 하기보다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문제가 공약 파기냐 아니냐로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정미 기자가 2002년 중국 여객기 추락 사고를 되짚으면서 김해공항의 안전성 문제와 신공항 건설안이 제기되었음을 다시 회상시키고 V자형 활주로 도입 등 안전성 논란에 대한 방안을 소개했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량 초과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소음 피해도 우려된다는 등 자세하고 또 균형적으로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의 맞춤형 보육 확대
방침에 대한 민간 보육시설의 휴원 보도입니다. 자막은 휴원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앵커가 설명할 때는 문을 닫는다 이런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 보육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준 것이 좋았습니다. 다만 이 후반부로 가서도 이 뉴스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계속 보육시설과 정부의 입장만 대비시키고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 집단인 부모의 입장, 이 부분에서는 맞벌이와 헛벌이의 입장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부모의 입장과 이러한 그 정책이 아이들과 부모에게 미칠 영향을 다루지 않아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또 역사 이야기에서 6.25 전쟁 당시에 그 해인사의 폭격을 뭐 막아서 8만 대장경을 보호한 공군 김영환 장군 얘기는 교육적이어서 또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뭐 맨날 들어보면 아주 부정적인 뉴스가 많고 사회가 정말 걱정스럽다는 그 뉴스가 즐겁기보다는 좀 그 무서운 생각이 가끔 들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긍정적인 뉴스를 좀 보여주시면 아 참 이런 분도 계셨구나. 그래서 뉴스라는 게 꼭 광의의 의미로 새로운 것만 다룰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그것도 큰 의미의 광의의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북한 전략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성공이라는 글씨가 이제 다른 뉴스 도중에 쫙 들어왔거든요. 아마 긴급 속보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속보로 자막이 나갈 때 왼쪽에는 뉴스 속보라는 한글이 써 있고 또 오른쪽 위에는 브레이킹 뉴스라는 영어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의미가 똑같은 건데 하나는 한글, 하나는 영어로 굳이 두 개를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소심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 긴급 뉴스가 나갈 땐 스크롤 뉴스도 빠져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가능한 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미사일에 대한 그 일본과 중국 반응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리포트 가운데를 보게 되면 이제 영상 왼쪽 상단에 중국과 일본 미사일 규탄이라는 작은 그 타이틀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1분 40초 리포트 가운데 1분 30초가 일본의 반응이고 딱 10초가 중국의 반응입니다. 근데 분명히 제목은 중국과 일본의 반응인데 균형이 좀 한쪽에 너무 쏠린 것 같아서요. 인터뷰를 봐도 일본은 수상, 그 다음에 장관, 시민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의 인터뷰가 들어갔는데 중국은 전혀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게 도쿄 특파원의 리포트라서 도쿄 위주로 리포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일본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따로 단신으로 중국의 역할 혹은 그 대응에 대해서 뉴스로 전하는 것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일본보다는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의 대응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지원받은 가나 어린이가 이제 태극기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는 영상은 제가 볼 때 참 보기 드문 영상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해외 지원을 했는데 받은 사람이 애국가도 부르고 그 다음에 태극기까지 흔드는 건 뭐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어떤 극적인 스토리가 좀 있었는지 이렇게 감동할 만한 뭐가 뒤에 있었는지 뭐 그런 인터뷰라든지 혹은 그런 얘기를 좀 보태주셨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이해하는데 그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이 뉴스를 보고도 저는 끝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이고 여기 스테이크홀더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좀 몇 가지 단편들로 보면 처음 뉴스를 시작할 때 들어보면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끝까지 들어보니 이 연합회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더 큰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소속 어린이집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휴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부분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휴원하는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보다는 휴원하지 않는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 출발할 때하고 마지막 결론하고 감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휴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인터뷰까지 해서 설명하는데 수입이 줄어들어 운영이 어려워서 휴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결정을 하는 이유로서는 좀 옹색한 것 같고 과연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쟁점에 관해서 예산이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근데 예산이 늘면 왜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두 주장이 구체적인 사실은 그냥 산수만 해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닌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인 쟁점이 되는 이슈라면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뉴스가 돼야 될 텐데 판단하는 자료가 없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수치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보도의 내용 중에 보면 이제 80%의 수준 지원금 정부 지원금의 80%의 수준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80%라면 무엇의 80%인지 지금 이제 소위 종일반은 12시간을 하고 맞춤반은 6시간을 하는데 6시간을 했는데 12시간 클래스의 80%를 지원한다는 말인지 정확하게 무엇의 80%인지 그 수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막 같은 경우에 한자 노출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철수를 안, 청와대를 청, 미국을 미, 북한을 북 이렇게 한자를 쓰다가 또 어떨 때는 또 한글로 미, 중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길이가 좁다면은 어쩔 수 없이 한자만 쓰기 때문에 미를 미 한자로 미 쓰는 것이 더 이해가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길이에 상관없이 어떨 때는 한자가 나오기도 하고 한글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한자로 미를 쓰거나 뭐 그냥 한글로 미를 쓰거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안철수를 꼭 한자로 안으로 써야지만이 안철수로 이해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한자를 좀 안 쓰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속보에서 북한의 무수단호 발사를 보도하면서 북한이 화성 10호의 발사 성공을 보도한 내용에서 앵커가 북한이 무수단호를 화성 10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부르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이 화성 10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수단호라고 고쳐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청자들이 같은 경우에는 화성 10호가 무수단호와 같은 건지 틀린 건지 혼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자의 보도나 자막에서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포인트 생활상식에서 상단 자막에 그놈은 미끼를 던진 것이요 라는 자막이 내보냈습니다. 오락 프로도 아니고 뉴스 프로와 연관되어 있는 것에서 그놈이란 표현이 과연 적절했을까 조금 아침 시간에 보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브렉시트 한국 경제 충격에 대한 보도에서 원화 가치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달러와 엔화가 상승하고 파운드화나 유로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나 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하락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연예인 관련 보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흥미가 일부 있을 거로 예상하고 보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조영남 서울서 재판 받게 해달라 해서 관할 법원 변경 신청 내용 이 부분이 과연 보도를 해야 할 사항인지 그런 게 좀 의문이 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승기 악성 루머 유포자 수사 의뢰 보도에서는
본인의 명예와 관련된 악성 루머의 구체적 내용을 보도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원포인트 생활 상식 인터넷 매매 사기 예방법 보도 관련해서는 인터넷 매매 사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예방법을 다룸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태영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뉴스 왼쪽 상단 자막에 그놈은 미끼를 던진 것이여라는 이런 자막이 한 2분 가까이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방영되었는데 방송 보도에서 이 적절한 문구였는지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그 야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 결의안 제출 보도 관련해서 야 3당이 박승준 보훈처장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면서 해임 사유로 지난 20일 광주 시가지에서 공수부대를 동원한 6.25 기념 시가지 행진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설명을 하는데 시청자들한테는 이 해임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벌렁 드러누워 돈 달라 대래 뺑소니 신고 보도 관련해서 이 뺑소니 사건 관련해서 뉴스에서 보험사가 이제 당일이 지나면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험사의 현재의 일부 허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자칫하면은 모방 범죄가 일부 늘어날 수도 있겠다, 악용될 우려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일부 들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 6월 23일에 있었던 YTN DMB 6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간 다큐 도시 사람을 품다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제목 이제 도시 사람을 품다 이런 이제 제목을 딱 봤을 때는 그 일견 느낌이 도시와 사람 혹은 도시와 삶 도시와 문화 이런 그 휴먼 다큐멘터리 굉장히 그 이제 문화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우리 삶 그 이제 도시에서 이 사람들의 삶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실제로 각각의 에피소드는 이 전체적인 제목 도시 사람을 품다 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도시 사람을 품다 하는 제목하고 어울리는 에피소드를 꼽으라 그러면 뭐 한옥 뭐 다시 도시했습니다 뭐 이 정도 그 외에는 뭐 도시와 삶 뭐 도시와 문화 도시와 인간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에피소드 뭐 제목만 본다면 또 이제 또 하나가 더 이제 그 전체 제목 도시 사람을 품다 하고 어울릴 만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2차분 꿈을 키우는 둥지 주택 뭐 이것도 이제 그 도시 사람을 품다 하고는 제목만 놓고 보면 이제 그 일관성이 있다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그 제로 에너지 뭐 혹은 태양열 에너지 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지고 어떤 뭐 도시와 사람, 뭐 도시와 문화, 뭐 도시와 삶 이런 내용하고는 좀 그 동떨어지지 않느냐. 그것도 이 프로그램을 그 방영을 하면은 주로 어떤 분들이 보실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보통 이제 PT 필름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들이 보시는 거죠. 이제 방문자들은 대개 이제 관계자들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 학생이나 아니면 저 정부기관에 정부기관 분들은 사실 오실 필요 없는데 그냥 오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분들한테 뭐 우리 잘하고 있어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분들은 이제 거기서 주로 보시는 게 뭐 규모가 크다 뭐 이런 거 주로 보시죠.
근데 어쨌든 주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정말 관련 분야 분들이 보시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관련 분야, 특히 이제 이쪽에서 보면 건설 관련 분야죠. 뭐 되게 뭐 그 뭡니까 그 플랜트 기술이라든지 뭐 담수화는 뭐 담수화도 어쨌든 그것도 플랜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분야 쪽에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그러면 YTN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만 모아도 시청률이 확보가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일반인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좀 그 재미 요소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 보면서 그게 굉장히 흥미롭네 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들,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시간과 공부도 또 필요할 거고요. 저는 이제 프로그램의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국제 산업 박람회 홍보 영상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래서 뒤편을 좀 보니까 국토교통부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후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문 제작된 홍보 영상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인 뭐 기술 정보 이런 게 들어있기는 한데 그런 인상이 너무 강했고요.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신기한 기술, 정말 뛰어난 기술력이 있었어, 이런 것을 알게 되는 좋은 기회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좀 전체 구성이나 내용 이런 것을 보면서는 정말 YTN이 주요 시청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좀 주려고 이걸 기획했지라는 것을 계속 질문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투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우리는 개도국 입장입니다. 개도국. 말로는 OECD하고 선진국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진국의 대열에 이제 합류를 할까 말까 이제 이거 아닙니까? 뭐 3만 불 뭐 이러는데 여전히 담론은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대. 그런 담론 이제 그만 씁시다. 정말 그 so what?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플랜트 세계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뭐 사양식과 이 교량 얘기할 때 사장교와 현수교 복합해서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그런다고 미국이 우리를 갖다 잘 봐줍니까? 북한이 잘 봐줍니까? 북한이 무수단을 실험 안 하겠습니까? 그런 디스코스가 이제 왜 있겠습니까? 왜 있냐 이겁니다. 예? 그건 아마 어떻게 보면 빨리 따라가야지 저기를. 그래서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는 삶의 질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보면 공간 다큐가 분명히 양이 아니라 진로 갔으면 했던 기획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는 뭐다. 그러니까 사실 그 각각의 에피소드도 보면 막 이렇게 이 표현을 좀 심하게 하자면 럭비공 같아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한옥도 갔다가 뭐 갑자기 수제해도 갔다가 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 그래서 좀 차분하게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는 뭐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채워나가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보면 뭐 기획 의도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그것도 그냥 각 회차별 내용만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뭐 일관된 방향 뭐 이게 그리고 제목하고 어울리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그 좀 고민. 그러니까 하나 하나는 놓고는 보면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좋은 정보도 많이 제공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그 이 뭔가 보고 나면 좀 허전한 마음. 뭔가 딱 맞지 않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건을 샀는데 거슴돈 잔돈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느낌 하고 뭐 이렇게 자막에 자꾸 따라서 콤마 또 뭐 특히 콤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말에서는 따라서 다음에 이렇게 쉼표 쓰지 않거든요. 특히 뭐 이러면서 쉼표 쓰지 않거든요. 근데 논문에 보면 그런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쉼표 쓰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영어 번역하든 그 영어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영어에서는 그 구두점을 어디로 찍어야 되느냐 이런 걸 보면 바탕에 찍고 뭐 어디 다음에 뭐 찍고 우리는 세미콜론 콜론 안 쓰는데 걔네들은 세미콜론 콜론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요거는
특히 YTN 같은 경우라면은 그런 걸 조금 신경 쓰셔서 이건 뭐 국민들한테 어떤 그 맞춤법에 대한 교육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많이 나온 얘기들이 뭔가 기술력이 경쟁력인 시대라든가 그 다음에 뭔가 이런 기술들이 뭐 글로벌 미래 산업이라든가 국가 안보 그리고 미래에 정말 가장 필요한 기술 세계 최고의 기술력 뭐 한국이 세계적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이것이 프로그램의 핵심 메시지로 계속 들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공간 다큐는 원래 소프트하게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잔잔하게 나가보자. 근데 그것을 못 따라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은 스페인 이야기를 합니다. 담수화, 해수 담수화 얘기를 할 때. 근데 스페인을 택한 이유도 없어요. 스페인이 좋았나 봐요. 스페인을 찍었으면 난 스페인이 세계 우리가 이걸 좋아하니까 예? 스페인이 세계 제1위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4위? 뭐 이렇게 또 근데 무슨 등수를 매깁니까? 해수 담수화에서 예? 이걸 갖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가 문제지. 해수 담수화가 미국, 영국, 뭐 프랑스, 그냥 스페인. 스페인을 왜 찾냐? 알리칸테를 왜 갔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밖에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네. 알리칸테의 독특함이 뭐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또 독특함을 또 하나 말씀하시려고 해요. 뭐냐면 국민들의 인식 변화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전 이것이 키포인트로 갔어야 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